오늘은 초콜릿 케이크 가토 초콜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그 초콜릿 120g, 자이로스 갈색 설탕 80g, 아몬드 가루 45g, 소밀 가루 계란 3개, 코코아 가루 15g.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다크 초콜릿을 녹이는 거예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고. 초콜릿이 녹을 동안 저는 계란을 준비할게요. 흰자 먼저. 흰자 먼저 빨리. 아, 진짜. 안 되겠다. 노른자. 됐다. 오. 이번에는 계란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 크림색이 될 때까지 섞어요. 크림색이 되었네요. 그동안 초콜릿이 다 녹았어요. 이제 올리브유 넣고 저을게요. 오, 냄새 좋다. 노른자를 더 넣어. 모든 가루를 다 넣어요. 아몬드 가루, 통밀 가루, 섞어요. 이제 흰자에 거품을 내요. 흰자 거품도 다 됐어요. 잘 섞인 것 같아요. 빵을 떼기 쉽게 오일을 발라요. 초콜릿 천지. 계단으로 넣을게요. 165도에서 1시간 구우면 끝이에요. 1시간 후에 봐요. 1시간이 지났어요. 꺼내볼게요. 냄새 좀 너무 좋아. 냄새 진짜 좋아. 너무 너무 좋아. 꺼내볼게요. 자. 너무 좋다. 뜨겁네요. 오, 맛있겠네. 먹어볼게요.